아, 얼굴은 작아. 얼굴은 작아, 진짜. 너무 뒤로 가는 거 아니야? 내 앞에 서줄게. 저희는 오늘 대전에 왔습니다. 왜요? 연수나 상 받는다고 해서 축하해 주고 왔습니다. 원석 씨는 왜요? 저는 모르겠어요. 주시면 감사해봐요. 서로 한번 의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전 약간 플레이어 3화의 가드.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때랑 없잖아. 결혼. 응? 결혼. 결혼이야? 결혼할 때 이러면 그렇잖아. 결혼 안 하는 거야. 원석에 대한 거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원석 오빠요? 원석 오빠 몸무게? 몸무게요? 204kg. 키요? 키. 저랑 똑같아요, 170. 포토타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은 팬분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 기자분들. 네, 반갑습니다. 저기도 오늘 한 번 더, 네. 2층에도 있어요. 영광의 남자 조연상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배우 태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배우로서 받는 첫 번째 상이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플레이어 2 꿈들의 전쟁에서는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 현장이었고 정말 재밌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재밌게 했던 작품으로 기억돼서 더욱더 의미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좋은 연기 보이는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후보 만나보실까요? 수상자는 플레이어 2 꾼들의 전쟁 오연서 축하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플레이어 2라는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 덕분에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배우 오연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레이어 2 꾼들의 전쟁에서 도진웅 역할을 맡은 태원석. 네, 수민 역할의 오연서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떻게 왔죠? 저희가 이렇게 대전까지 플레이어 2로 상을 받게 돼서 여기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와, 플레이어 2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오늘 원석이랑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돼서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저는 누나랑 같이 받게 돼서 보다 그냥 플레이어 2로 받아서 좋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늘 첫 상입니다. 아, 이거 원성이한테 함성. 네, 그럼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